육개장을 영지 씨부터 해가지고 다들 즐기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술 먹고요. 술 먹고. 술 먹기 시작한 스무 살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는 안 먹었어요. 육개장을 안 먹고.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육개장을. 그 전에는 차를 지내고 나서는 이제 닭이나 아니면 이런 거 쭉쭉 찢어서 닭게장 이런 거 엄마가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아, 네. 근데 혼자 살면서 그 맛을 못 느끼니까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1살 때부터는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나 알았어. 네. 내가 왜 20대 중반인지 알았다. 왜요? 그때부터 이제 상가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상가집에 육개장 나오는데 그걸 후루룩 말아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밖에서 육개장을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육개장의 참맛을 전 상가집에서 알게 됐네요. 이게 장사의 맥인 게 육개장이라는 음식이 영지 씨 때 세대층에는 아직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고 맞아, 20대. 아, 정말요? 영지 씨가 먹성이 좋아가지고 네. 육개장 좋아하시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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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층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즐겨 먹는 층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대부터 네. 육개장이나 음식을 찾아먹는 음식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대학 앞에 육개장 집이 없는 이유가 아직 어린 친구들한테 육개장의 진짜의 맛을 느끼기에는 아직 나이 층이 어리거든요. 그러네. 네. 영지 빼고 아무튼.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30대 층 이후에 네. 굳이 찾아와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세대층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맞아. 심지어 엄마가 육개장을 만들면 어렸을 때는 안 먹었어요. 그렇죠. 그거. 진짜요? 그러면 아까 30대층이 조금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30대 중년층이 많은 그쪽에 가게를 네? 해야 되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상권은 그렇게 안 예민해도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상권이요? 네, 예민해도 왠지 조금 육개장이라는 거는 식사 그 백반집이나 일반 식사처럼 계속적으로 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중장년층이 생강 찾아오는 곳. 그래서 기본 장사하는 가게보다는 예. 저희들이 말할 때는 단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주변 상가에서 일주일 안에 한두 번씩 오는 손님이 단골이 아니고 단골 폭이 되게 넓은 대신에 종종 찾아오게 되거든요. 우리 집 앞에 종종. 있는 육개장 저도 가끔 가는 그 육개장 집도 예, 예. 상권이랑 완전 벗어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상권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고가 밑에 있는 데인데 줄어서 있어요. 일단 흔히 말하는 충성도가 높은 메뉴거든요. 꼭 먹어야 될 땐 찾아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희들이 권할 때는 웬만하면 24시간을 장사하라고 권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밤에 장사를 마치더라도 간판에 불은 꼭 켜놓으라고 보이게끔 네.